있는 아들,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 6년 전에 그 오토바이 사고로 그 아들을 잃었거든요. 엄마를 유난히 더 많이 따랐던 외아들 성욱이. 영원히 곁에 있을 것만 같았던 아들은 20살이 채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. 아직도 우리 성욱이 냄새는 나는데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요, 목소리가. 그럴 때마다 듣는다는 아들의 목소리. 성욱의 목소리예요. 여기 그 미니 홈피에 배경 음악으로 깔아놓은 거예요. 본인 녹음을 해가지고. 그녀에게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였을 아들. 갑작스러운 이별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터. 남편 같고 애인 같고 친구 같고 오빠 같고 그런 애였어요.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년이 지났지만 단 한순간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다. 매일 술로 살았어요. 매일 술로 살다가 어떻게 아는 지인이 고양이를 선물해가지고 그때 정을 주고 키우다 보니까 이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늘어나면서 내 마음도 조금씩 치유가 돼가고 그렇게 시작된 고양이와의 인연. 고양이들을 키우면서 상처는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고.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해준 고양이를 위해선 잠시도 일손을 놓을 수 없다. 하루에 뭐 네다섯 번씩은 하는 것 같은데요, 저? 털 때문에. 네다섯 번이요? 네, 그렇게 돌려줘야 돼요. 안 그러면 여기 다닐 수가 없어요. 발바닥에 털이만 붙어가지고. 무려 한 시간여의 청소가 끝나고 이렇게 한번 청소하면요 좀 털 보이시죠? 저희 다 털이에요? 와, 이렇게 나요. 청소를 열심히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. 애들 때문에 애들 건강에 안 좋을까 봐 조금 신경 쓰고 하는 거예요. 애들 아프면 속상하니까. 22마리 고양이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신경을 많이 쓰는 듯한데. 안녕하세요. 정말 고양이들의 건강은 괜찮은 걸까? 한 마리씩 녀석들의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수의사. 과연 그 결과는 어떨지? 건강 상태는 아주 양호해 보여요. 일단 관리가 잘 됐고 이 정도면은 아주 쾌적한 환경이에요. 그리고 아주머니의 또 하나의 걱정거리였던 고양이들의 먹이. 도움의 손길이 여기저기서 전해졌는데. 아, 든든하네요. 한 3-4개월, 한 6개월 정도 제가 먹을 수 있는 사료를 준비했고요. 좀 도움이 됐으면은 제가 그런 바람입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도움이 많이 되죠. 감사합니다. 예, 예. 사료값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. 근데 한 6개월 정도 든든하게 싸놓고 먹일 수 있다니까 너무 좋아요. 지금 기분 너무 좋아 죽겠어요. 한 달 50만 원 넘게 드는 사료비를 당분간 걱정하지 않아도 된 것. 기다려, 덤덤아. 다음 날 분주하게 나갈 채비를 하는데. 어디 가시게? 아, 성욱이한테 좀 갔다 오려고요. 어제가 기일이었어요. 그래서 오늘 좀 갔다 오려고요.
아들의 기일에 맞춰 떨리는 마음을 안고